왜 주변에 눈이 침침하고 잘안 보이시는데도 아 그냥 노안이겠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이럴 때는 정말 그냥 노안이거나 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노화는 나이가 들면은 다양한 눈의 질환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우리가 눈의 질환을 이제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심의 역할하는 황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반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생각보다 시력 자체를 잃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황반이 어느 조직이냐면 이제 모든 눈에서 정중앙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의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력에서 거의 90%를 담당하고 눈 속의 눈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황반에 문제가 생기면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고 노안하고 비슷한 증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질병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바로 이 황반에 생기는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변성 처음 들어봤는데 생소한데요, 선생님? 백내장, 녹내장들은 또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3대 실명 질환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이제 황반 변성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5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 많이들 생기시고 나이가 들면 이제 황반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생기시기 때문에 초기를 이제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세가 심각한 경우에는 2개월에서 3년 이내에 10년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조사 결과 보면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왔는데 네. 그분들 중에 42%가량은 5년 이내에 다른 쪽 눈에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심한다. 자칫하면 양쪽 눈 모두 시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황반 변성 환자분들이 5명 중에 1명꼴로 30에서 50대까지 환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과도한 스마트폰의 자극, 또 음주 또는 흡연 이건 뭐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자외선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황반 변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처음 증상은 정말 노안 증상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황반 변성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황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황반 자체가 이제 카르테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데 이제 이 항산화 물질이 존재를 하면서 우리가 자외선으로 받는 충격들, 뭐 블루라이트로 받는 충격들을 다시 이제 제거해주고 산화작용을 이제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인데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황반 속의 황수성 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황반 속에 쓰레기가 쌓여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